지롱. 레빈님이 선물해 주신 한라봉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한라봉인데 여왕님이 출출할 때 먹으라고 이렇게 봉투에 까서 싸줬어요. 이곳 마치 언젠가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익숙하다. 하지만 아직도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먹으면서 해야지. 엔딩 보려면. Do you see now? 이제 알겠어? 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대신 날 잡아주려고 했잖아. 아름다운 것에는 아름다움으로. 으악! 추악한 것은 추악함으로. 계속?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쵸? 야, 깜짝이야. 와, 잠깐만. 겁나 놀랬네, 진짜. 아, 진짜 샤브레. 우와, 야, 똑같은 방. 좀 전에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올라갔어. 이게 지겨버린다. 야. You tried so hard to bring me back. 넌 날 되살리려고 너무나 애썼지. You called out to me from the void. But something else answered. 난 순간 반응속도 봤지. 너무 놀래서 놀랬는데 눈을 확 문을 닫아버렸지요. 또 시점이 뭐죠? 아, 닫아야지. 오야 뭐야 이거. 아웃라스트의 무서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무서움? 공포? 연출과 심리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복제해오는 그런 거? 망가진 몸은 다시 일으킬 수 있으나 간혹 어떤 상처들은 골마 터지기도 한다. 썩은 문 들어가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신이 난다 신이 나 신이 난다 신이 나 신이 난다 신이 나 뭐지? 또 가야 돼? 아니지? 또 가야 되나 봐. 저거 뭐야? 한라봉 먹었어요. 우야, 쳐다보지 마세요. 응? 뭘 눈을 자꾸. 네, 베비님 주무세요. 잘 자요. 얼마나 오래 지난 걸까?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자 그것이 자라나면서 날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걸 라디오로 들으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놀래서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뜨거운디? 뜨거. 육실을 내 입만의 킹놈들을 불쌍한 내 동생 짐이 영약하고 한심한 내 동생 짐이 야야야 잠깐만요. 어딘데 갈 수 있는 데가 엄 도망칠 데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저것을 거세기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아니 얘가 이쪽으로 오는데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야? 여기서 어디로 도망가라고? 여기서 얘가 여기로 오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뭐지? 아니 백을 하려면은 얘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쪽에서 왔다니까요? 뭐지? 뭐지? 저 봐, 제가 여기서 오잖아.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아니지. 없었잖아 길이. 저 드는 순간 길이 또 따로 열리나? 이상하네. 아예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하긴 할 게 없는데? 들었다 놓으면 어? 여기 이쪽 여기 있었구나.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였어. 그 길이 없을 리가 없지. 와 진짜 간당간당했다. 어. 한 번도 기회란 걸 얻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안 그래? 우리 둘 다 그래 본 적이 없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면 안 되는 거였어. 영원이랑 참 긴 시간이야. 때로는 완전히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없어. 그게 누구든 오직 그대만이. 이번엔 용기를 내길 바래. I don't think I can. 못하겠어. 뭔, 너, 왜, 왜, 왜? 거기 왜 기어가는데? You cannot help me. Not anymore. 헐. 조현진님 주무세요. 잘 자요.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 될 거였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타인에게 훔쳐온 불꽃을 내려놓기 위해 진정한 불꽃을 다시 점화시키기 위해 그러나 이제 그 불씨는 거의 텅텅 비었는걸. 모든 걸 잃었고 희망 따윈 없다. 마치 너처럼. 어, 심장이 쫄깃하죠. 재밌어. 뭔 소리야? 인생은 너의 편이었던 적이 없으니 감히 꿈꿔서는 안 될 꿈들. 진짜 네 자신이 되기에 넌 너무 겁쟁이야. 다른 이가 되기엔 너무 나약하다. 뭐 기어갔어. 뭐야? 뭔데? 야! 패드의 진동화. 분위기 뭔데?
오이. 진짜. 뭐야? 뭐야? 거울이야, 뭐야? 대박이다, 진짜. 갈수록 눈을 뗄 수가 없다, 진짜. 팔이 왜? 여기 바다 속인 것 같은데? 힘을 꼴깍 삼키게 하는구만. 악수. 와, 대박이다, 야. 아, 들어가는 것도 막 씨. 와. 뭐죠? 쐈어? 숨겨? 쏠 수 있어! 또 쏴서? 손에 땀나? 그 정도야? 커다란 비명. 왜들 왜 자꾸 쏘는데? 쓰러졌어. 없어졌어. 쏘고 도망갔어. 이놈 새끼 잡아. 뭐죠? 이렇게. 엥? 엥? 잠겼는데. 아, 이렇게 다. 여기는. 와우. 이거 열면서 다 몸도 뒤로 이렇게 됐어. 와. 아유, 감사합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시코. 아, 지금이니? 아, 감사합니다. 신이 난다, 신이 나. 이거 후원 화면으로 쓰고 싶은데? 아이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내 보물 창고. 저 뭐야? 하트, 하트비트. 쫄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살아남을 수 없어. 야, 나쁜 놈 새끼, 저 새끼.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
How many lives have you buried just by merely existing? Existing, but never being. Wouldn't it be better if you just went away? 아, 이놈의 새끼 저 새끼 이놈의 새끼 저 새끼 뭐야? 악기야? 굿샷. 에, 비었어. 비었어. 누가 가짜 후원했어. 후원했는데 잘못 보낸 거였다. 선님 잘못 누른 환불 받아 가셨다.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막혔는데? 이걸 어떻게 가? 아, 이걸 닫고? 닫고 지나가나? 아니다. 아니었다. 여기도 아니었다. 길이 어디 있어? 얼굴도 못 지나가고 닫고도 못 지나가고 아 저.. 뭐야 바로 옆에 있어 최현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또 이렇게 간만에 예, 얼마 만입니까 우리가 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돼서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석구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지금 영광이고 기쁘고요. 예. 이게 아유 네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 야, 지나갔잖아. 팬미팅을 한다 했더니 그냥 어그로가 한 명 와가지고
빽빽빽. 막 가면 안 되는구나. 뭐야, 갈림길이야. 빛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다 저기다. 야, 어? 죽었어? 설마? 아니지? 어, 죽은 줄 알았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깜짝이야. 뭔데 이거 얘 돌려서 보내는 건가? 오, 난 다 끝났어. 우리 모두 영원할 수 없어. 네? 사과. 눈이네? 사과가 아니라 눈알이네? 야, 사과인 줄 알았는데 눈알이었다. 떨어져? 눈알이. 곳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점점 커지고 있다. 쿵, 쿵쿵, 쾅.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그저 어젠 잔잔하더만 오늘은 각 잡혀 있어. 무서워. 드디어 나가는 방법을 알아냈어. 바로 그건 여기에, 내 안에 있었어. 내 안에. 너 누구야 너?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겪어왔는가? 잘 봐! This is what happens
이것이 바로 그대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뭘 했다고? 뭘 보라고? 잘 봐. 뒤틀리고 형태가 없는 마치 너처럼 마치 술인 것처럼 부서져 버리고 만다. 내가 되면 너도 무너질 거야. 언제나 말이 없는 소년. 그 목소리는 찾았나? 곧 세상에 알게 될 거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밤이었다. 근데 분위기 왜 이래 진짜.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수치심. 야, 두근두근 할 때마다 화면 떨릴 때마다 패드도 같이 떨려요. 패드로 하기 너무 잘했다. 그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도망친 거야? 하나의 배역을 만들어내므로써 다른 삶을 파괴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군. 이성을 따르려고? 이제 알겠지. 기회를 내 손으로 어쩌고 저쩌고. 망설이고 있어? 더 나은 선택을 찾고 있다는 거겠지.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어. 내가 오면 굴복하라.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라. 결국에 옳고 그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뭐지? 그렇게 누나랑 동영상이야. 감상해 봅시다. What's past is past, what's gone is gone. The door is shut and the curtain's drawn. The lands that are no longer there. The dreams we did not get to share. When all we love is stripped away. A boy must leave. A man must stay. And yet, there is still hope, you see. For you are still a part of me. Although the boy has ceased to be, where there was I, there shall be we.
The holy flame, it burns away. It shows us there's another way. Let us be together forever and ever and ever. What's said is said. It's time to eat. I'm sure you'll find me quite a treat.상자 위에 시조. 시조. 그쵸? 그래서 아니 너무 재밌었어. 엔딩도 봤고 재밌었어. 좋았는데 뭐죠?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죠?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죠? 어디 한번 레이어스 오브 피어 투 없어. 내가 어디서 나무위키인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무위키 왜 왜 안 뜨지? 주인공인 배우의 정체는 제임스였고 누나를 구한다는 동정심을 버리고 누나를 완전히 지운 거다? 그래도 안 하다. 있다. 네, 보자. 폴란드 인디게임팀에서 제작한 1인칭 호러게임. 전작과 마찬가지로 게임의 진행은 여러 문서를 찾아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리하고 분기점을 통해 엔딩을 선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각 단서들을 토대로 추측한 줄거리이다. 게임은 주인공인 배우가 가라앉고 있는 배 위에서 어린아이 마네킹의 목을 뽑아버리는 알 수 없는 여자를 만난 이후 나레이션으로 명령하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며 시작된다. 배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단서들을 헤집고 다니고 이로 인해 나는 진정 누구인가를 점차 알아간다. 이 배우는 영화관 내 영사기 관리자의 아들 제임스의 시점에서
영화관 내 영사기 관리자의 아들 제임스의 시점에서 누나 릴리와의 추억을 끊임없이 보게 된다. 아, 도비코야님 5,000원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조에만 반응하시는 도비코야님. 내가 선택지에서 감독이 하란 걸 다 따랐을 때 뜨는 엔딩이라고? 그럼 배드엔딩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아버지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아, 뭐야? 아니지. 제임스의 아버지는 참전용사였으며 촬영병으로 추측된다. 아, 그래서 사진기 들고 있었던 사진이 있었고 훈장 받았었고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까 사과처럼 보이는 눈알들.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주는 제임스와 릴리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휘둘렀다. 선택을 바꾸고 인물을 다시 분석하기 싫은데요. 뱃속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비밀들을 찾기 싫은데요. 잠깐만. 예, 하나님 어서오세요. 이 때문에 제임스와 릴리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아버지의 직장에서 여러 영화들을 본 것을 바탕으로 항상 역할 놀이를 하며 논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아버지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릴리는 아버지를 애꾸는 괴물이라고 욕하며 제임스를 데리고 아버지로부터 도주한다. 그리고 완전히 도망가기 위해 한 함 속에 숨어 현재 시점에 배우가 타고 있는 것과 같은 배에 밀항한다. 이 배는 영화 촬영을 위해 영화 스태프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원들은 아이 둘이 배에 밀항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었고 이들을 체포하려고 한다. 체포되면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보니 릴리와 제임스는 열심히 숨어 선원들의 식량을 훔쳐먹는 생활을 지속하고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적놀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선원들은 자신들의 식량 할당량을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압박을 해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잖아, 아이들이. 먹을 게 없었잖아. 그러던 중 배에 알 수 없는 화재가 났고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게 되었다. 제임스와 릴리는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릴리가 제임스와의 이별을 이야기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약속을 하던 그때 둘은 폭발에 휘말린다. 사라진 릴리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던 제임스의 앞에 어느 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쥐는 제임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 아! 너 이름이 뭐니? 하면서 했던 게 누나 없어지고 나서 또 이름이 뭐야? 하면서 했던 게 쥐 따라다니면서 하는 소리구나. 쥐는 릴리가 사라진 것에 제임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따진다. 제임스는 그 말이 맞다며 길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장이야 라고 한다. 쥐는 그래 선장님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게임 내 감독의 명령에 얼마나 따랐는가의 유무를 통해 엔딩의 분기가 결정되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감독의 말대로 오른쪽 여자를 죽인다. 감독의 대항에 왼쪽에 남자를 죽인다. 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감독의 말대로 개의 먹이를 빼앗는다. 감독의 대항에 먹이를 포기한다. 이며 세 번째 선택지는 감독이 좋아하는 대로 양옆에 인형 선원을 죽인다. 아, 이게 감독이 좋아하는 거였어? 다. 감독이 싫어하는 대로 중앙의 여배우를 죽인다. 이고 마지막 선택지는 감독의 말대로 불을 피한다. 감독의 대항에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이다. 다 그대로 한 거네? 진짜? 어? 야, 그리고 나는 원래 처음에 여자 쏠려고 안 했었어. 남자 쏠려고 했지. 응? 그리고 그 인형 둘 쏜 거는 앞에 여자를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옆에 인형 둘을 쏜 거고 나는 야, 참 너무하네. 엔딩 1. 그래서 내가 본 게 엔딩 1이야, 2야, 3이야. 엔딩 2네. 그죠? 배우의 정체는 제임스였다.
제임스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로 어린 자신의 배역과 마주하며 대사를 웃고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게임이라는 모든 연극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꽃이 날아오고 관객들이 기립해 박수를 쳐준다. 배우는 거울을 본다. 거울 안엔 제임스의 형상이 있으며 제임스는 자신이 등장하는 영화들의 포스터를 훑어본다. 그때 뒤에 있는 함이 열린다. 엔딩 조건은 각 작중 감독의 지시를 모두 따랐을 때이다. 제임스는 누나를 구해야겠다는 동정심을 버린 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마음속에서 릴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엔딩을 본 겁니다. 엔딩이 총 3가지인데 나머지 엔딩은 선택지나 플레이에 따라서 이 결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엔딩이고 뭐가 배드엔딩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냥 각자 조금씩 다른 작품 내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인 쥐 여왕은 죽은 영혼을 수집하는 일종의 악령쯤으로 추측된다. 심지어 이번 작이 첫 등장이 아니다. 전작의 주인공이 쥐와 관련된 환각에 미쳐 그렸던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이 녀석이다. 아까 그 그림 그 아까 뭐 콧구멍에 담배 꽂고 있는 줄 알았다 하셨던 그거. 이 때문에 1편과 본작에서 일어난 비극과 환각의 흑막으로 추정되며 단순한 추측이지만 두 작품에서 일어난 알 수 없는 불의 원인도 이 존재가 쥐를 통해 불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을 쫓아오는 형태가 없는 존재는 감독의 대사로 미루어 보아 어린 시절 릴리의 영혼을 받아들여 육체는 하나이고 영혼은 두 개가 되어버린 애매모호 그 자체가 된 배우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대로 작품에서 으르렁대면서 지진을 일으키는 그리고 눈깔빔을 뿜어대는 거대한 괴물은 대놓고 직접적으로 주인공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온다. 또 꽃은 죽음이나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제임스나 릴리 엔딩에서 관객이 던져주는 한 송이의 꽃은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반대의 자아인 릴리 혹은 제임스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느 엔딩이라도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우가 릴리이거나 제임스이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엔딩이든 해피엔딩은 없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네. 스토리가 게임만에서는 스토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대충 나무위키의 그런 추측성 스토리를 보고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네요.